어제 양평에서 촛불 집회하고 촛불 동지들 만나보고 힘 받고 싶어서 기차 타고 양평에서 상경했습니다.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소식 듣고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어제 양평군의회 국힘 의원들 5명 전원에 의해서 불법 부당하게 제명을 당했습니다. 네, 마지막 심사를 하는 그 회의장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제가 나갔습니다. 징계 이유는 이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을 둘러싼 진상규명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업무 내용을 제가 녹음을 했고 이게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공익 제보한 사실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징계 유서를 보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재판과 같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당신들이 주장하는 징계의 이유와 징계의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. 그래서 저는 소명할 이유가 없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다. 다수가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네. 그래서 저는 이 불법 부당한 징계에 맞서서 무효화하는 법적 투쟁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진행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무리하게 어제 심사에 앞서 열린 그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당이 추천하는 그 자문위원이 더 많이 모인 그런 회의에서도 이거는 경고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고했음에도 무리하게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무도하게 또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 제명을 했던 진짜 이유는 이 고속도로 문제를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더 확실해졌습니다.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불법 부당 해고된 그 전 양평군의원입니다. 그래서 더 가열차게 싸워 나가려고 합니다. 제가 징계를 당하고 제명이 된 이유가 도둑질을 한 것을 밝히고 드러내려고 한 것이었다면 종점을 훔치고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훔치고 국민의 미래를 훔친 저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제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네, 잘못 건드렸다고 계속 주장합니다, 저는. 이제 윤석열 차례입니다. 제가 다행히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? 이 고속도로 문제 더 분노한 양평 시민들 그리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